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이자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모습을 채널A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김장자 씨는 그동안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채 종적을 감춰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국정조사 특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국회 직원들이 김 씨의 자택과 김씨 소유의 경기 기흥 컨트리클럽, 충북 제천의 친척집까지 김 씨를 찾아 헤맸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오 무렵 자택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김 씨의 모습이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선 듯 검정 점퍼에 안경을 낀채 화장기 없는 얼굴의 김 씨.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이어 자신은 김장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위인 우병우 전 수석의 소재를 묻는 질문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병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김 씨는 우전 수석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청문회 출석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증인 출석 안 하실 거예요? 택시를 타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김 씨는 최순실 씨와 골프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최순실 씨에게 우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자택 우편함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는 치워진 것으로 오늘 오후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